자, 오늘은 창고를 대청소하는 날이야. 에이, 청소하기 싫은데. 아, 귀찮아. 근데 창고에 쓸모없는 물건이 너무 많아서 비좁긴 했어. 자, 엄마가 이렇게 버릴 물건 그리고 필요한 물건 이렇게 나눠줄 테니까 여기다가 구분해서 버리도록 해. 네. 어이, 이건 버릴 물건이고. 어이, 이 공룡은 내가 아끼는 건데. 어이, 최근 1년 동안 사용을 하지 않았어. 이건 생각해볼 물건. 그리고 이건 버릴 물건. 여기다가. 리아야, 아무리 그래도 동생은 버리면 안 되지. 에? 하지만 나한텐 필요 없는걸요? 하, 참, 오빠도 이리 올라와. 왜? 나한테 필요 없거든. 아휴, 그래도 남매끼리 버리면 안 되지. 그리고 니네, 지금 보니까 필요한 물건이 왜 이렇게 많아? 그냥 과감하게 버려. 하지만 다 추억이 있는 장난감들이라고요. 그래도 몇 년 동안은 안 가지고 놀았잖아. 이제 버릴 때가 됐어. 이렇게 안 가지고 놀 때는 과감하게 버려진 거야. 알겠지? 엄마가 하는 거 잘 봐. 어디 보자. 이거는 몇 번 못 썼는데. 지금이라도 쓰면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이건 필요한 물건에다가 넣어놓고. 그리고 이 컴퓨터! 아이, 그래도 추억이 깃든 건데 이것도 보관을 해놓자. 필요한 물건. 그리고 요 이 노트북도 사은품으로 받은 건데 이것도 보관하고, 이 시계도! 사은품은 보관을 해야지. 그리고 이 TV도. 그리고 이것도 아직도 쓸만하겠는걸? 엄마,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못 버리겠는걸요? 그런가? 그냥 과감하게 버려야겠다. 아이, 엄마도 참, 저보고 과감하게 버리라고 해놓고올. 아이, 그러게, 버리는 게 쉽지가 않네. 이 싸구려 게임김들은 전부 다 정리하고 안 갖고 노니까. 이 상자는 그냥 놔두고. 이 상자 안에도 필요 없는 게 많네. 이건 내가 어렸을 때 잃어버린 허기 인형이네? 너 여기 있었구나. 예전에 많이 가지고 놀았었는데. 어떡하지? 많이 낡았는데 버려야 하나? 아니다. 그래도 나랑 추억이 있는 건데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오늘부터 다시 나랑 재밌게 지내자. 아, 다 버렸다. 그러게요. 내 추억의 물건들아, 잘가. 필요없는 물건들을 버렸더니 창고가 깨끗해졌는걸? 그러게요. 뿌듯해. 오늘 고생했어. 엄마랑 이제 집에 들어가서 밥 먹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오늘은 고기 반찬? 오늘은 당근 반찬이야. 오, 예. 예. 당근. 애들아, 밥 먹어. 식사 준비 다 했단 말이야. 아, 대체 애들이 뭐하지? 애들이 모두 자네. 아유, 오늘 청소하느라 많이 피곤했구나. 아유, 어쩔 수 없지. 이건 뭐야? 유루루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인형이네. 지금 보니 완전 낡았네. 이거는 버리고 새로 사줘야겠다. 엄마, 내 인형 못 봤어? 아, 버렸지. 그거 너무 오래됐잖아.
그래도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애착 인형인데 그걸 버리면 어떡해. 우리 딸 아빠도 그리고 우리 딸을 위한 선물. 엄청 큰 귀여운 바둑 인형. 와! 엄마가 요리로 삐질까봐 아빠 보고 사오라고 했지. 우와, 엄마 최고, 아빠도 최고. 아니, 안 사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게 말이에요. 우와, 아빠 제 건요. 아, 리아 것도 물론 물론 있지. 우와, 두근두근. 자, 이 주머니 있다, 주머니에. 짠! 아빠의 사랑. 됐지? 와, 이 인형 진짜 귀엽다. 응? 근데 엄마, 허기 인형 버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창문 밖에 있는데요? 어? 창문 밖에? 어? 뭐야? 이상하다. 분명 엄마가 버렸는데 왜 저기 있지? 당신이 깜빡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분명 버렸었는데. 이상하네. 어쨌든 요리야, 저 인형은 너무 오래되고 낡았어. 이제 새로운 인형 사줬으니까 이제 저기 있는 인형이랑은 마지막 인사하고 내일 요루루 네가 직접 버리렴. 네, 어쩔 수 없죠. 아휴, 끝났다. 얼른 집 가서 쉬어야지. 맞다. 인형을 버리는 걸 깜빡했네. 허기야, 그동안 고마웠어. 잘 지내. 이건 내가 어렸을 때 잃어버린 허기 인형이네? 너 여기 있었구나. 예전에 많이 가지고 놀았었는데. 어떡하지? 많이 낡았는데 버려야 하나? 아니다. 그래도 나랑 추억이 있는 건데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오늘부터 다시 나랑 재밌게 지내자. 거짓말.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없네. 아, 맞다. 오늘 오빠 학원 가고 엄마도 오늘 장 보러 간다 했지? 안녕, 바둑이 인형. 잘 있었어? 아이, 별일이다. 한숨 자고 일어나서 놀아줄게. 아직도 엄마 아빠 안 오셨나? 어? 넌 허기? 아까 내가 분명히 버렸는데 네가 왜 여기 있어? 응? 내 바둑이 인형은 어디 갔지? 어? 뭐야, 다 찢겨져 있잖아. 설마 네가 한 짓이야? 뭐야. 기분 나빠.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어? 아! 저게 뭐야? 뭐야? 대체 뭐야? 어떻게? 꿈이었구나. 다행이다.
곰인형 왜 찢겨 있는 거지? 이상하다.